먼저 60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일체 불요하여 무각이의 기요 허이명자조하여 불로 심력이로다. 비사량처라 정식으로는 난처이기니 진여법계에는 무타무자로다. 57번 일체 불요하여 무가기억이요 허명자조하여 불로심력이로다. 우리가 제일 처음 신신명 들어갈 때 무슨 구절로 들어갔습니까? 지도분한 유염관택이죠. 그거를 우리 참선하는 스님들 세계에서는 제일 알맹이를 본체를 보여줬다. 두 번째가 오늘입니다. 이 신신명에 세 번 나오는데 신신명에 정말 거론이 꼭 이것만큼은 저놈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세 번 나오는데 오늘이 이제 그 두 번째입니다. 일체 불요하여 무가기억이요 허명자조하여 불로심력이로다. 이게 시간이 좀 조금 이제 걸리더라도 좀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이게 일체 불요하여 뭐 눈으로 보는 거든 귀로 듣는 거든 내가 생각했던 것든 일체 아무것도 머물지 않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머물지 않는다는 게. 그럼 그거 이전에 우리 한번 신신명 정도 배우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앞서가는 분들인데 우리 기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게 제가 기억력이 엄청 좋습니다. 기억력이. 근데 여기 와서는 이 기억력 좋다는 걸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이게 이제 이 대목이 나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속에 안 남아있으면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제가 시를 수십 개를 외우는데 그 시가 내 마음의 찌꺼기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영화 필름에 아무것도 안 찍히면 수백 번을 돌려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나오는 게. 일체 불요하여 이게 아주 아름다운 말인데 어떤 것도 내 안에 찌꺼기로 손님으로 머물지 아니하여 머물지 아니하여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내나 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어머니라는 생각 아버지라는 생각 근데 그게 거의 일회용 생각입니다. 일회용. 왜 일회용입니까? 난 금생 아버지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전생 아버지 아시? 금생 아버지도 일회용으로 금생 딱 죽으면 잊어버립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 다른 딸, 다른 아들 그때도 일회용입니다. 고로 우리는 머무르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일회용이지 머무르는 바 없이 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되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건 영원입니다. 그건 일회용이니 이회용이니 없어요. 우리가 일회용인 인생으로 태어나서 영원성이라고 하는 신신명 배운다는 거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럼 경전이라는 건 뭔가요? 경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경전이 산스크리트로 된 거를 한문으로 번역한 거죠. 그죠? 번역을 한번 해보면 그건 뭐 당장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워즈워드의 두 갈래 무슨 뜻입니까? 그거라든지 우리나라 말로는 뉘엿뉘엿 지는 애를 하염없이 바라보면 안 돼. 하염없이라는 말은 다른 외국에 드뭅니다. 안 되듯이. 그런데 이 글은요, 이 신신명은 번역이 아니라 생생한 생맥주입니다. 생맥주. 전 생맥주를 아직 안 먹어봤는데. 생맥주하고 맥주가 어떻게 달라요? 생맥주는 뭐요? 시원해? 그거 알아도 안 먹어. 알아도 그만 몰라도 많은데. 이거야말로 번역한 게 아니라 승찬 스님께서 부처가 딱 되고서 우리 언어로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일체 불요하여 무가 기억이요.
일체 아무것도 머무를 게 없으니 기억할 게 없을 수밖에요. 기억할 수가 없는 것뿐입니다. 그럼 기억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언젠가 봐서 내 마음속에 찌꺼기로 남은 거니까 그 찌꺼기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그거 진짜 아주 감감할 거요. 그런데 그 찌꺼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계를 우리는 마음이라 그러고 중도라 그러고 신심명 할 때 신심이라 그러고 화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서 화두 얘기만 나오면 야, 화두 참선법이요, 언젠가는 당신들 두고 보시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적으로 계속 하다가 결국은 말 끊어진 자리, 말 끊어진 자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는 뭐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남아있는 자리, 찌꺼기가 머물러 있지 않는 자리, 본래 완전한 자리, 그건 누굽니까? 여러분들 듣는 자리, 말하는 자리, 여러분이고 난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론적으로만 알지 그걸 활용을 못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잔나무니라, 무니라, 판치생무니라, 꽃 한 송이를 들어보이니라. 이러한 법은요, 저는 요즘도 종단이 좀 시끌시끌할 때마다 주위의 선원장 스님들이 걱정하고 같이 하면 나는 걱정 않는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를 밝혀주고 진리를 인간이 말로 표현해준 도가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언젠간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가톨릭을 갔든 기독교를 갔든 그거 깨닫는 길로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건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일체 불교하여 무가기억이다. 자, 그러면 기억이라는 거는, 그럼 여기서 왜 아까 이제 승찬대사가 요 이제 한 세 가지니 네 가지니 이거 덜 떨어진 소리를 했느냐면, 승찬대사가 제일 처음 이 해가 스님 찾아갈 때 어떤 식으로 찾아갔습니까? 엄청 아파서 찾아갔죠. 저 자신도 몸이 아플 때하고 안 아플 때하고 인생 보는 눈이 달라져요. 확실히 아프고 나면 좀 겸손해지고, 뭔가 목련꽃을 봐서 대화를 해보거나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대화를 해보면 훨씬 깊어집니다. 근데 승찬 스님은 엄청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말이 문둥병이지 자고 나면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원 시인이 이제 발꼬락이 두 개 남았다, 하나 빠지고 하나 빠지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나타나지도 못하고, 이조 해가 스님이 워낙 유명하다니까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해가가 뭡니까? 가히 지혜로서 이룰 만하다, 지혜 덩어리다. 그 신광이라는 그 양반도 하늘에서 너무 지나쳐서 니체처럼 거의 미칠 지경에서 허공이 소리를 듣고 달마를 찾아갔듯이 그런 거의 극한 상황을 들여서 미치기 직전에 달마를 찾아갔는데 그 지혜 덩어리라서 허공이 소리가 이리이리 했습니다. 바로 그게 지혜, 네가 지혜를 깨달아야 그걸 듣지 그전엔 못 듣는다 해서 해가란 말이요. 그러니 해가를 찾아갔다는 건 해가라고 하는 한 인간을 찾아간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문둥병 걸려서 이렇게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는가, 내 이제 도대체 원인이 뭔가, 지혜를 찾아 나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혜를, 해가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가서 가장 물어보고 싶은 말이 뭐였습니까? 삼조 승찬 선사가 그 문둥병 걸려서 어디 나타나지도 못하고 정말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듣고 싶다는 게 거의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 딱 찾아가서 물은 말이, 스님 저는 도대체 무슨 업으로 무슨 원인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다 썩어갑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말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몰래 죄업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죄업이 심해서 이 죄업을 어떻게 하면 참회를 해서 제가 이 문둥병이라는 데서 한번 벗어나 보겠습니까? 근데 거의 통곡이 소리였을 겁니다만, 해가 스님은, 근데 그 양반은 죄업이 있으니까 통곡이 소리가 되는데, 해가 스님은 그 문둥병 걸렸다고 하는 그 자리나 당신 듣는 자리나 꼭 같으니까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죄업이 자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걸 법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랬거든요. 제가 화가 콱 날 때 이 화나는 생각이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다가 나를 이렇게 뒤흔들지? 이놈은 나를 위한 놈인가? 나를 갉아먹는 놈인가? 나를 갉아먹는 놈이라면 어디 있는가 한번 봐야 할 거예요. 그놈한테 속아가지고 나를 짓 갉아먹으니 그게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돌아봐도 없걸랑요? 없어요. 없는데 왜 화가 납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밑에 허명자조가 그 말이라. 이건 설명 못해요. 허명자조가 그 말이요. 제일 처음에 지도무란이란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그걸 풀이를 해준 거예요. 여기 와서 풀이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삼조 성찬 스님이, 삼조 성찬 스님이 삼조 성찬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맙시다. 우리라고 봅시다. 우리라고. 우린들 문둥병 안 앓고 있냐 이 말이요. 내 마음이 지금 안에서 썩어가고 있고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게 갈기갈기 찢기고 있고 내 몸뚱이 신부만을 하고 내 주인공을 그냥 짓 이겨놓고 있는데 그것이 그것만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나오는 분들은 신신명. 이게 말이오, 내가 저 달마 과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왜 내한테도 이거 설명하기 좋고 좀 신심나는 걸로 가지고 하지, 이 딱딱한 먹돌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날 보고 꼭 하필이면 해달라고 그러냐고. 이건 설명이 되는 게 아니지 않냐니까. 달마 과사님 여기 계시나?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까요? 아, 그 딱딱한 게 스님한테 가니까 먹을만 하더라니까요? 들을만 합니다. 그러더라는 게. 이거 그렇지도 않은 말이야. 이게 본래. 이게 웬만해서 신신명 안 하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좀 예외 얘기가 요 뒤에까지, 그까지 하고 넘어가야 돼. 여기 보면 신신명이 몇 번으로 끝납니까? 예? 네? 73번이죠. 근데 내가 성철 큰 스님께 볼 땐 74번이었어. 배울 때는. 근데 요즘은 전부 73번이더라고. 다 찾아봤는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도는 무란이요, 유염간택이니 단막증에 하면 통연명배가 아니라 전부 다 시간이 나오면 공간이 나오고 긍정이 나오면 부정 나와서 하나같이 대꾸지? 대꾸 아닌 글이 하나도 없는데 왜 짝투로 홀수로 끝날 수가 없지? 하나 빠진 거예요. 이거는. 오늘 그까지는 듣고 가야 되는 기라. 그러면은 먼저 김새는 얘기를 안 해야 딱 알맹이가 잘 나오는 건데 무슨 얘기 하다 보니 그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 그 죄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전을 통해서 그 죄업을 가져와 봐라.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나는 그건 번역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가 그 죄업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아픈 것만 고민했지 내 죄업이 어디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정말 네가 그거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해봤냐? 원망만 하고 짜증만 내고 추상적으로 들었지 내 죄업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어서 그 죄업이 이런 문둥병을 만들었을까? 정말 거기에다 인생을 바쳐봤느냐? 우리 못 바쳐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팔려버려서 업에 끌려가지 그 업이 언제 내가 만들었었지? 왜 내한테 아직까지 이게 남아있지? 남아있다면 어떤 상태로 있지? 없는 걸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닌가? 착각이라면 이걸 어떻게 깨야 할 것인가? 그렇게 돼야 신신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돼야. 그래서 허명자조하야 텅 비면 밝은 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전등불처럼 저렇게 밝은 게 아니라 텅 빈 것을 우리는 완전히 통연명백하다 그럽니다. 완전히 밝은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텅 빈다는 건 뭐예요? 기억할 게 아무것도 없어버렸을 때 텅 빈 겁니다. 여기에 물이 한 모금도 없을 때 텅 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텅 빈 상태가 뭡니까? 그걸 삼매라 그러고 은산철벽이라 그러고 그거를 백척간도 진일보라 그러죠. 그럼 참선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런 신신명을 듣다 보면 아 이게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조사 스님들이 우리를 걱정해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뼛속에서 나온 말이구나. 그래서 해봤냐니까 아이 삼조 승찬 스님이 생각해보니 병 일어난 그림자만 가지고 탓하고 그림자만 싸웠지 필름
그림자를 비친 필름이 누가 만들었고 내가 언제 만들었고 없다면은 내가 왜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 못하고 완전히 퍽 거기 빠져 들어간 거예요. 얼마인가를 곰곰이 있다가 경전에는 그냥 바로 대답한 건 좋아하지만 남학 회양선사가 8년을 헤매고 와서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하듯이 스님 찾아봐야 찾아봐야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래야 찾을 바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허명자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은 여러분들 허명자조거든요. 나도 허명자조거든요. 부처거든요. 부처거든요. 그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하고 내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를 만들어서 부처로 닦아 나가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부처를 닦아서 만들어 간다면 천만년 가야 부처는 모양 없는 거니까 모양 없는 건 만들 수 없으니까 그건 성불도 못하고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부처라고 허명자조 자체를 믿어서 부처인데 내 이 몸뚱이 속에 번뇌망상 잡념이 많으니까 그것만 비워내버리면 된다. 그거 비워내는 거는 무념으로 들어가면 된다. 생각이 끊어지면 된다. 생각 끊어진 자리를 화두라 그런다. 그럼 그 화두를 딱 받고 그 화두가 하나만 화두와 하나만 되어버리면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 허명자조예요. 이 허명자조란 말은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 허 자체가 말이에요. 허. 허가 뭡니까? 우리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일체 모든 걸 부정해버린 거죠.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눈으로 보이는 세계, 귀로 듣는 세계 이게 전부 다 꿈속에서 있는 거니까 나는 누구인가? 딱 화두 일념되면 절대 무에 무가 되죠? 절대 무에 도달했다는 것은 전체가 다 내가 전체 내가 없어지니까 전체가 되어버렸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뭐 하면 내가 없어지는 걸로 알아. 내가 전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허명자조하야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로 심력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는 그 뭐라 그랬습니까? 삼조 승찬 스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이제 회가 스님은 천수경에 나오죠? 유마경에도 나오죠? 최무자성 총심기요 심양멸시 죄망신멸양공하면 시증명이 진참매니라. 최무자성종심교. 자,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우리 불교 절집에는 정말 좋은 말들 엄청 많죠. 죄모자성종심기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거 내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대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절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죄다 하면 죄고 어리석어서 벌벌 떨고 무서우면 죄고 하하 이게 내가 지었으니 내가 바꿨다 어서 오게 그냥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게 저는 지금도 가끔 죽음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죽음님 너무 늦게 날 찾아오지 말고 적당한 때 좀 빨리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언제? 오늘 이후로 언제든지 좋습니다. 내일 오셔도 좋습니다. 만약 나에게 죽음이 한 300년 정도 안 온다면 나는 완전 실패작이라. 내 도반들은 다 죽어버리고 내 손주상자들이 헤이 노장 노장 하면 이거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건강이나 해주나? 근데 여러분들은 죽음을 지금도 피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죽음 피하지 않거든요. 죽음이란 정말 기다려야 되고 인간에게 마지막 가장 큰 선물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싫어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건 나에게 큰 마지막 편안한 선물이다 싶으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은 죽음이 두려운 사람 죽음이 두려운 거죠. 날 보고 어떤 사람이 하도 병원에 안 간다고 한 마음 갔다.
갔는데 암이라고 했다. 지는 울고불고 난리인데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죽음이 선물이 되어버리듯이 되고 꽃같은 죽음인데 두려운 사람은 죄가 되듯이 내 생각을 이쪽에서 보느냐 이쪽에서 보느냐 둘 다 버리느냐 둘 다 버린 자리를 허명자조라. 둘 다 버리기가 쉽십니까? 근데 쉽지를 않지. 그거 쉽지 않지. 그래서 참선법이 좋다는 거 아니겠어? 응? 다른 종교처럼 그저 그 양반한테 눈치 봐서 잘하면 응? 저 데려가고 안 하면 안 한다면 나는 그런 길은 못 갈 것 같아.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은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걷는 건 내가 걷겠습니다. 내가 걸은 길만 내 길이요. 그래서 지도 만든 분이 누구예요? 처음에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라는 사람이 써놓은 책에 보니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 내가 밟아보지 않는 땅은 지구상에 없는 땅이다. 저도 밟아본 땅만 기억나지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키키포포 스푸키 같은 그런 땅 전혀 기억이 안 나. 밟아보지 않는 땅은. 고로 내가 걸은 길만 내 길이기 때문에 화두 참선법, 기도법, 염불법, 사경법 직접 본인이 공덕을 쌓는 그 일은 불교만이 연기법으로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공덕이 되지 안 그러면 복으로서 끝납니다. 형상으로서 끝난다. 허명자조가 안 된다 이 말이. 나는 그래서 부처님 수행법은 다른 종교에서 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두고 보십시오. 고로 불로심력이로다. 공연이 내 감정을 가지고 마음을 써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건 마음을 쓸 게 아니라 마음을 비워내고 비워내고 마음을 덜어내고 덜어내서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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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쉬어서 될 일이지 이건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조회가 대사가 한 말이 그거 아니냐면 네가 죄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지 하지만 그 죄란 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죄라고 하는 건 보니 부처 기운을 가지고 죄라는데 너는 죄 때문에 벌벌벌벌 떨기 때문에 아직도 그 죄업이 너를 문둥병이란 병균이 돼서 깔아먹지만은 아이고 내 몸뚱이 보시 다 할 테니까 조금 더 아끼지 말고 싹 다 깔아먹어가지고 눈, 코 하나 없이 다 깔아먹게 하고 앉았으면은 그 병균은 자네를 못 깔아먹네. 죄무자상 종심기네. 마음 따라 일어나는 글쎄. 심양멸시주의영망 자네가 두렵다는 마음만 따끈하고 아 오늘이라도 날 문둥병 다 뜯어 못 깨 자네 이 사람아 어? 어서 못 깨나 마음만 그게 다 그렇게 돼 있다면 죄영망 그 두려운 마음은 흔적도 없네. 그 죄랑 마음이라고 하는 걸 양분으로 놓지 말고 둘 다 놔버린 화두 자체가 되면은 심양 멸시 죄영망 둘 다 양변을 여해서 중도가 되면은 시증명유진참에 이 자리야말로 참여라 텅 빈 허명자조라고 이름을 하네. 더 이상 말할 게 없네 하니까 거기서 툭 깨달았지 않습니까? 승찬스님이 그렇게 깨달은 분이거든. 그렇게 자기가 병이라는 걸 해가지고 너무 고민하다가 너무너무 극한 상황을 갈 때까지 하다가 한마디 뚝 들으니까 정법을 듣고 그냥 정법 자체가 돼가지고 지도 우는 무란이요 유염간택이니 뭐요? 단막증이 하면 통연명백하리라 해놓고는 통연명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허명자조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허명자조다. 자 그럼 조금 더 나가야겠습니다. 그러한 그 신신명이나 부처님이나 그런 걸 가까이 할 때 그 왜 그러냐면 우시겐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 요즘 책들이 좀 싱그부리한 그런 글들이 있어. 뭐 하나 요만한 걸 보내왔는데 손오공이 하고 저팔계 하고 사오정이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돼가지고 무인도에 갔는데 손오공은 부지런하니까 혼삼을 빠져나가려고 막 돌아다니고 저팔계는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사오정은 자빠져 잠만 자는데 손오공이 어쩌다 요술 램프를 하나 찾은 거예요. 또 가지고 오니까 거기서 노인이 나오더니 딱 세 사람이 하나씩 한 가지 소원밖에 못 들어주니까 빨리 말하라니까 손오공은 두 말 안 하고 날 집으로 빨리 보내달라니까 펑 해서 집으로 갔고 저 팔계는 미국 가면 먹을 것 많다니까 날 미국으로 보내달라니까 뻥 해서 미국 갔고 사오정 자는 놈을 툭툭 차서 깨우면서 빨리 말하라면 난 들어간다니까
이 새끼들 다 어디 갔어 하더니 이 새끼들 다 불러줘. 아 그만 집에 가고 미국 간 놈을 그만. 아 이거 어름한 거 하나 만나가지고 이 손오공은 와가지고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로 왜 왔는지를. 저 팔계도 왜 돌아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만나놓으면 죽사발되겠다 싶더라고 내가. 하, 그래도 이런 도반들 만나면요. 여러분들은 부처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이요. 이런 법문 들어서 마음에 씨앗 만들었는데 부처 안 된다면 내가 그 부처 못 되는 사람한테 한번 따지러 갈게요. 그런 법은 없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거는. 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사오시오. 예언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그런 사오정 같은 놈 만난다는 게 뭐요? 그게 장난말이 아니거든. 손오공은 내 안에 있는 헐떡거리는 마음, 저팔계 사오정인데 결국은 내 본래 무명업이 내 부처를 간 걸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 감정으로 번번이 불러들이고 있어. 저까지 간 놈을 날마다 불러들이고 있어. 여러분들 그거 보고 웃지만 여러분들이 사오정이고 내가 사오정이고 사육정이라니까 남 얘기처럼 웃어 웃기는. 비사량차라 비사량차라 고로 이런 세계를 어떻게 생각으로 해? 에? 생각으로는 못하는 생각은 사오정인데 생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생각했다면 사오정이 벌써 공돌이 있는 놈을 다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철저히 공이 됐으면 됐겠어? 응? 가고 싶은 손오공은 지 혼자만 살겠다는 마음이고 저팔계는 맛있는 거 먹겠다는 마음이고 얼마든지 불러들일 수가 있지. 만일 텅빈 마음이어서 어떻게 불러들여? 비사량쳐라. 허명자조는 비사량쳐라. 생각이 끊어져야 돼. 우리에게 이렇게 비사량쳐라고 한마디 말씀해 주셨다는 게 이거 참 대단한 세계들이요. 어쨌거나 식종으로는 난치기니 난치기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점 우리 의식이나 우리 아르마리나 우리 미세한 생각이나 모든 생각 가지고도 이거는 결코 측량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거를 알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발짝 두 발짝 가가지고 거기 또 가서 턱 계란이 깨지고 나니까 계란이라는 세계는 없어져 버리고 병아리가 돼서 직접 본인이 보고 본인이 걸어다녀 버리니 계란은 세계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병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로 식정으로는 난치기니 진여법계에는 무타무자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세계를 뭐라 그럽니까? 진여법계라 그러죠. 진여법계라 그러죠. 그러면 진여법계는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는 오늘 이렇게 많은 대중이 안 와주면 어떡하나 해서 어떤 면에서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그러면 말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그 전에 뭐라 그랬죠? 대나무 소쿠리라 그랬죠. 대나무 소쿠리를 바다에 갖다 이리 담갔다가 요것만 쏙 꺼내버리면 요물도 바닷물 여러분도 바닷물 그냥 바닷물 하나죠. 좀 이 우주법계라고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이 바닷물에 해국이라는 몸뚱이 그릇 거사님이라고 하는 몸뚱이 그릇 보사님이라고 하는 몸뚱이 그릇인데 요 몸뚱이라는 그릇을 쏙 빼버리면 즉 우리 번뇌망상을 허명자조 화두일념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요. 하나요. 허공은 하나 두 개가 있어 없어? 허공 없죠. 그러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고로 불생불멸이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허공이 됐다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고로 무탐무자라. 그건 남이니 난이 있을 수가 없죠. 바닷물한테 가서 야 요건 요쪽 바닷물 요건 요쪽 그런 법 없습니다. 이번에 저 백령도 안 봤시오? 그 우리는 멀쩡한 바다 같은데 안에서 물이 엄청 얼마나 빨리 돌고 도는지 잠깐도 그냥 안 있단 말이야. 나 지난 몇 년 전에 깜짝 놀라는 글 한번 봤어. 누가 일부러 보내준 논문인데 요 바닷물 우리나라에서 바닷물을 잉크로 잉크인가 뭐로 표시해가지고 요 인천 앞바다에 딱 쏟으면서 1초도 안 걸리고 내가 쏟았다 저 미국 열몇 시간 타고 간 미국에서 인도 뭄바이에서 어디에서 동시에 떠봐라.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 물이? 들어갔거든요. 그 무슨 좋아할까? 들어갔거든요. 그 증명됐지 않습니까? 우린 시간과 공간에 속고 있습니다. 완전히 속고 살고 있습니다. 이 바다, 저 바다, 저기, 여기 그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떠나기 전에
이미 마야부인 태속에 들었고, 아니 이강 왕궁에는 태어났고 어머니 마야부인 태속에 들어가기 전에 중생제도에 맞췄다니까 아주 황당하게 들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처럼 속 시원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응?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는 안목이거든요. 그건 죽이는 겁니까? 완전히 내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 건 내가 부처가 되어버리고 내가 조사가 되어버리고 조사나 부처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부처를 완전히 살려놓는 소식이거든요. 고로 신신명은 열 달 전에 이 자리가 시작되기 이전이나 시작된 이후나 영원이나 영원히 다 갖춰져 있거든요. 고로 우리는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고 멸하도 멸한 바가 없는데 다만 착각하기를 요 몸뚱이가 나은 줄 아는 그 생각이 너를 만들고 나를 만들기 때문에 진여법계는 무타무자로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급성응의 면요원부리님 부리각에 동하여 무불포용이니라. 시방지자는 개입차종하나니 종비초의견이요 일년 말년이로다. 무제부제하여 시방목전이요. 요 65번이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어서 모든 세계가 바로 눈앞이로다 하는 건 그건 무슨 공간이죠. 그죠? 공간 맞죠? 아이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오. 뭐 내 혼자 하지 마.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간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시간이 안 나오고 67번 한번 보십시오. 66번 한번 보십시오. 극소동대하야 말절 망절 경계 그 밑에 극대동소하야 그 두 개가 대꾸가 되어버렸고 66번 67번이 대꾸가 되어버려요. 그죠? 이게 66번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울 땐 66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신신명 열이면 열 다 보십시오. 66번이 없어요. 66번이 요 극동 뭐라 극동 극동이 아니라 극소동대. 그럼 한번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칠판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 안일비자 적어 놓으십시오. 66번 안일비 옛고 갈지 이제 금 비고 지금 옛날 청담 스님께서 강의했던 그 책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찾아봤어요 일부러. 그 책 딱 하나 있더라고. 비고 지금이라 안일비자 옛고자 갈지자 이제금자 삼세일념이로다. 석삼자 인간세자 한일자 생각념자 삼세가 일념이로다. 이게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그거 없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저 내가 노바심에서 그냥 한번 하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십시오. 자 비고 지금이로다. 그러면 그렇게 써놓고 61분부터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요급상응하면 유언불이니 풀이가 개동하여 무불포용이니라. 지난번에 얘기를 해줬는지 말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온 목적에 대해서 우리 그때 얘기했던가요?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 세상에 올 때 제가 신도님들 만나면 거사님 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셔요? 하면은 사업을 어느 수준까지만 해도 그건 일회용 사업이고 거사님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건 아무 소용을 못 줬고 그거는 그냥 이 몸뚱이를 위한 일이고 목적요 목적 그러니까 한 목적이 사업이라니까요. 학생 들으면 자네 목적이 뭔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서울대학입니다. 그건 이 몸뚱이 출세를 위해서 금생에 조금 잘 먹자는 얘기고 그 목적은 한 목적이 서울대학이라니까요. 군인이 있다고 와서 보면은 목적이 뭡니까 하면은 전 별 달아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건 요 몸뚱이 일회용이고 목적이 뭐냐니까 아니 목적이 별다른 거라니까요. 그건 전부 일회용. 우리가 속고 삽니다. 정말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 몸 건강 또 역경 남에게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만나서 그거 해결하겠다고 그걸 내가 이겨내고 오겠다고 해놓고 하나같이 그 목적을 이제도 안 하겠다고 지랄 발광들을 하거든. 그거 하겠다고 목적을 세워놓고 안 하고 저는 그런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받으려고 왔어. 이거 받으려고. 이거 해결하려고 왔어. 그러면 남편 특히 요 근래 여자분들요. 저는 옛날엔 한국의 여인을 전 세계에서 제일 이쁜 사람으로 봤어요. 제가 다녀본 외국 중에는 물론 34, 28, 34 하는 그런 뭐 그거 말고 말이요. 그 잘 참고 이겨내고 가정적이고 우리나라 어머님 정도가 없습니다. 요즘 여자들 안 그래 안 그래. 대부분 오면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집안 자기 남편 허물은 죽어도 안 보는데 요즘 여자들은 와서 아이고 스님 제 처녀 때 연애하던 그 남자는 진짜 뭐 이러고 이러는데 저 쪼다 같은 걸 만나가지고 뭐 보소 아까 뭐라 했어 당신 복이 지금 그 남편 아니면 당신 그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당신 최상의 꼭 저분 만나서 안 맞는 거 고쳐드리고 그걸 내가 억울함을 받고 그걸 농사지어드리고 그거 하겠다고 목적을 세워놓고 뭔 소리를 하냐고 여러분들 그 목적 거의 안 지키고 있습니다. 못 이루고 있어. 남편 관계, 부인 관계, 아들, 딸들이 애매기 가면은 저거 만나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저 마음 농사를 지으려고 왔으니 이건 감정적으로 해서는 저건 농사 못 짓는다. 일기장을 쓰든 편지를 쓰든 조목조목 누구한테 보내든 그거를 나쁘게 안 볼 때 목적을 이루지 그런데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되면 나는 이 바깥에 있는 건 부수적인 목적이고 내 마음 안에 이런 마음 다스려서 이런 어려운 거 이런 감정 요거 다스리려고 왔구나 결국 내 마음 수행하겠다고 왔구나 이거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려고 온 거요. 결국 마음 공부하려고 마음 공부라는 건 뭐요? 인생 점수 좀 해서 좋은 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돌아가시고 나면 죽고 나면 뭘 가지고 염라대왕이 채점합니까? 점수 가지고 합니다. 점수. 서울대학 가는데 뭘 가지고 저 서울대학 갑니까? 점수죠. 여러분들은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나 금생에 와서 점수 많이 올렸어. 진짜요. 난 많이 올렸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은 요급 상응하면 요급 상응이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알고 정말로 나도 마음 공부 좀 해보자 일회용으로 써서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을 한번 찾아보자 응? 삶과 죽음이 하나가 돼서 죽음이 언제 와도 선물로 받아들여서 죽음을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멋진 부처님 법 한번 해보자 정말 긴급하게 신속하게 그걸 깨닫고자 할진대는 오직 다른 말 할 거 없다. 본래 무일물 나는 부처다. 고로 둘 아님을 믿는 게 가장 필요하다. 둘 아님을 믿는 게 필요하다. 둘 아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좋고 나쁜 게 둘이 아니요. 옳고 그른 게 둘이 아니요. 여러분들 옳다 그러다요. 제가 고쳐야 할 게 제가 아주 안 고쳐주는 아집이 전생에도 그렇게 암한통이 많아서 금생에 이렇게 키가 작았으면 금생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선원장 선생님들 모여서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옳다 하면은 내가 그놈의 고집을 안 버리 버리질 못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아무리 올라도 그걸 고집을 부리면 그건 아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집. 나는 아집 속에서 속은 거예요. 아무리 올라도 그건 고집을 부리면 그거는 한쪽밖에 못 보는 거니까 그거 애꿎은 아니냔 말이오. 이게 어떻게 오를 수가 있냐고 이게 한쪽에 간 게 응? 이 오른다는 건 그런 게 있으니까 오른다는 옳다는 게 있지 그런 게 만일 없어버리면 내 혼자 이게 오른다는 게 어디 있을 수가 있어 여기 없으면 여기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냔 말이오 여기 있어야 이게 있고 여기 있어야 여기 있죠 낮이 있어야 밤이 있고 밤이 있어야 낮이 있지 않냔 말이오 이 불이라 불이 유언 불이라 이거 쉬운 말 아니구만 응? 이거 쉬운 말이 아니라 나는 인디언 책을 아주 좋아하는데 인디언이 일요일 날 막 이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선교사가 미국 이거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 땅이지 지금 미국 사람들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와서 응? 무식한 놈들 응? 주님이 오시는 날 일요일 날 오늘은 주님이 쉬는 날인데 일을 하면 되냐고 하니까 인디언이 뭐라고 했게요? 아이고 당신네 신은 그렇게 바쁘셔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시냐고. 우리 신은 일하는 속에도 있고 대소변 보는 데도 있고 누워 자는 데도 있고 단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자는 신이기 때문에 늘 일하는 속에 있으니까 일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진짜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참 아름답거든. 응? 그게 바로 불이라 불이. 이건 불이라. 불이란 말이야. 불이. 불이란 말이야. 불이. 자 그럼 62번에 그거에 따라서 불이 개동하여 불이는 둘 아닌 것은 둘 아닌 것은 뭡니까? 하나도 아니라 그랬죠? 하나도 아니면 뭐예요? 말로 할 수는 없지만 텅 빈 허공이니까 그걸 허공이라 그러고 갔다 그러고 부처라 그러고 진여라 그러고 마음이라 그러고 모든 맡은 말 마찬가지죠. 뭐. 그러면 허공에는 저는 이 허공을 볼 때마다 햇빛을 볼 때마다 공기 바람을 마실 때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천하의 천자나 임금이나 똑같이 공기도 똑같이 주고 햇볕도 똑같이 주고 정말 너나 없이 차별 없는 이 우주자연이 진리여 공기님 햇볕님 비님 대지님 새소리님 새소리는 조금 달라 새소리는 조금 달라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 그 대빡받고 새 있죠 대빡받고 그때 말했던가? 말해버렸네 대빡받고가 내가 들을 땐 분명히 대빡받고거든 대빡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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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거 보라고 저 한 맺혀가지고 저렇게 응? 한 번 한 맺으니까 대빡받고라고 저렇게 새가 돼서 그러냐니까 젊은 스님들은 저희들 귀엔 대빡받고라고 안 들리는데요 뭐라고 들리냐니까 홀딱받고 홀딱받고 그건 참고 듣는 사람마다 달리 들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해 봤거든 손가락을 탁 불을 태우고 태백산 도서람 가서 어째서 판치성모라고 했는고 어째서 하다가 하는 그 노력하는 힘든 놈이 있을 때는 막 죽겠는데 어째서 해서 내가 없어져 버리고 의정만 동 하다가 이리 나와서 마당을 걷다 보면 새들이 그 우짖는 소리가 밤중에도 되고 말고 되고 말고 돼지 돼지 되고 말고 되고 말고 돼지 돼지 전부 다 그냥 하나같이 부처의 소리를 되고 말고 부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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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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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고 잘 되던 놈이 어느 사이 도망가가지고 나는 부처가 거의 다 됐냥 좋아가지고 막 마당을 왔다 갔다 하고 그 왔다 갔다 해서 설치면 이미 기운은 빠져나가니까 상대성 아니요 집에 방에 들어오면 며칠 동안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하면 무섭고 21살이니까 밤중에 무섭고 배고프고 춥고 하면 이렇게 공부가 되다가 안 되다 된다면 그러면 잘 될 때를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난 틀렸어 이렇게 와가지고 뭐 비극적으로 비극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새가 쥐키까 저 새끼 쥐키까 저 새끼 아 부처지 부처지 하던 모든 새가 저 새끼 쥐키 저 새끼 중 전부 다 이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이지 바깥에는 세상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받아들이는 거 전부 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 고로 여러분들이 신신명 배우는 정도의 어른들이라면 신도들이라면 바깥에 좋고 나쁜 건 없고 모든 건 내 마음에서 어떻게 저걸 받아들이고 있느냐